저는 25살 전세련입니다. 한 사람에서 들수록 약간 처져가지고 그 때문에 하러 왔어요. 계속 계속 소리만 나가지고 여기가 엄청 들어가는데? 완전 여기가 안녕하세요 풀TV 시청자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고민하지 마시고 진짜 해보시면은 딱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 달라져요.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힌트 박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저는 그냥 수업 들으면서 한 두 달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중국어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있어서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 계속 듣고 있어요. 중국 팬분들한테 혹시 인사 아, 네. 아, 진짜 짧게 그러면은 다자도 신년 콰이러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얼굴에 지방 흡입술을 했었어요. 저는 여기 턱은 안 하고 이쪽 그 중심으로 했었어서 이쪽이 진짜 많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전에 비해서. 그 제가 얼굴에 광대가 없는 편이어서 이쪽에 살이 약간 U라인처럼 이렇게 W처럼 돼 있었거든요. 그게 엄청 스트레스였는데 딱 거기만 빼주셔가지고 얼굴이 엄청 자연스럽게 라인이 나오는 것 같아서.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요, 저는 딱 그 첫날만 이제 부목을 붙이고 있는데 그날 이후에 바로 친구를 만났었거든요. 근데 거의 모르더라고요. 아예 몰랐어요, 친구도. 네, 몰랐어요. 두 번째 날 이제 엄청 자주 본 친구를 봤는데 친구가 얼굴 보고 아,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아, 뭐지? 뭐지? 계속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뭔가 예뻐진 것 같은데? 이래서 그냥 저 혼자만 다 아는구나 이렇게 달라졌구나 이렇게 뿌듯했습니다. 따로 불편했던 건 없는데 이제 더 이상 살찌면은 또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 말고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아니요, 근데 전 오히려 갑자기 너무 많이 변하면은 그것도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리고 제 얼굴 자체가 원래 이제 그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만족했던 것 같아요. 혹시 부모님도 보더라고요? 부모님도 몰랐어요, 근데. 너 누구야?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 그냥 약간 멍이 한 이만하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보시고 너 뭐 주사 맞았어? 그래서 그냥 주사 맞고 왔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거짓말은 하지도 마세요. 뭐야 그 거짓말? 아무래도 사진 찍을 때나 이럴 때 확실히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셀카로 보면은 그 제가 아이폰인데 엄청 사실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라인 자체가 확실히 달라져서 그 부분이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포샵은 많이 안 해요 이제? 아, 포샵 하면은 너무 이렇게 깎은 것처럼 나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드는 것 같아요. 땡기미 같은 게 있어요. 얼굴 이렇게 땡기는 거. 그거를 원래 일주일만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뭔가 그 더 관리를 하고 싶다 이런 날에 그냥 하고 자거든요. 그 붓기를 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점은 그냥 제가 혼자 하는 거여서 그게 좋더라고요. 저는 원래 좀 겁이 많아서 겁쟁이래요. 병원을 사전에 많이 찾아봤었어요, 후기 같은 거를. 근데 확실히 그 지방흡입을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거라 엄청 믿음이 갔던 것 같아요. 원장님 딱 보자마자 제가 그 고민인 부분을 딱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전문적으로 이거를 많이 하셨구나, 이게 확 느껴졌어요. 저는 한 9.5 정도 주고 싶습니다. 이 뭔 개? 100점 만점이라고 그랬는데 9.5점. 100점 만점이면 95점? 95점? 네네. 나머지 5점은 뭐죠?
나머지 어쩌면 제가 여기를 다니기 전에 너무 다른 걸 많이 했어서 돈이 아까워서 그 돈이 아까워서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좋은 점은 우선 그 제가 고민인 부분만 딱 해결됐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원래 보통 원하는 부위가 딱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해소해준 거 준 부분이 좋았고, 다른 나쁜 점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는 그렇게 그 저는 피부 자체가 원래 많이 붓는 편도 아니어서 붓기가 크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자주 보던 아버님도. 네, 맞아요. 그쵸, 맞아요. 확실히 얼굴이 딱 보이는 부분이라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꿀 수 있어서 저는 되게 많이 추천하고 있어요. 원장님, 이번에 원장님을 손을 통해서 다시금 저의 라인이 되살아났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원장님을 찾아가서 많은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번창하세요. 아, 제가 이미 많이 추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도. 그게 어떻게 보면 최고인데. 아, 그쵸. 더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두 달이 지나서 저는 두 달차 후기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붓기가 거의 다 빠진 상태고요. 우선 이렇게 카메라로 찍었을 때 얼굴 선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V라인이 되어서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지방흡입으로 원하시는 부위만 딱 제거하시는 것도 저는 너무 추천드려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